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검찰 조사에서 최규호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친인척의 도움은 누구나 예상됐던 부분이어서 당시 검경의 수사 의지나 방식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친형 최규호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14시간의 고강도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네, 사장님, 누구 통해서 도와주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검찰은 관련자 수사로 최 전 사장이 제3자를 통해 친형을 도왔다는 진술을 이미 확보했고 소환 조사로 이를 최종 확인했습니다. 대체로 혐의는 인정을 했어요. 도와준 거에 대해서는? 예예. 예. 자기가 명의를 직접 빌려주고 했다는 거죠? 예예. 예. 그건 다 인정을 했어. 가족이어서 도피죄는 처벌받지 않지만 최 전 사장이 제3자를 통해 도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사 혐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건강보험과 계좌 등 명의를 직접 빌려준 혐의가 더해지면서 구속 여부도 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규성 전 사장이 당시 국회의원 신분을 악용해 도움을 준 사실이 또 다른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당시 친인척의 도움은 누구나 예상했던 사안이지만 검찰과 경찰은 친동생인 최규성 의원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접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조력자 수사 과정에 최 전 사장 외에도 누구나 할 만한 지역 인사가 있다고 밝혀 수사 확대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수사 과정을 면밀히 되짚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